이제 보세요. 과거의 모든 것들은 잊어버렸습니다. 자랑도 잊어버렸고 슬픔도 아픔도 잊어버렸습니다.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원한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잊음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리고 간단합니다. 이제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기서 바울처럼 열심으로 기도하고 정열적으로 사역하던 사람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나는 완성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나는 미완성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가수가 노래하죠. 인생은 미완성.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나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이지만 그러나 나는 아직도 미완성인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12절 말씀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 하더라도 온전히 이룬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온전히 미완성의 인생을 가지고 완전을 향해서 달려 나아가는 것, 그 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도상에 있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지난 한 해를 가만히 돌이켜보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일이 좋은 일이 되었던, 나쁜 일이 되었던, 슬픈 일이 되었던, 기쁜 일이 되었던, 행복한 일이건 그렇지 못한 불행한 과거이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잊어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기억력이 너무 좋은 것도 문제예요. 우리는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과거의 일들은 속히 잊어버릴수록 좋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보이는 푯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과거가 아니에요. 우리가 달려가야 할 것도 과거가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도 과거가 아니에요. 나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 때문에 오늘 내가 슬퍼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시간과 내일의 시간을 우리는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아픔이 되었던, 상처가 되었던, 할 수만 있다면 속히 잊어버리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람이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에 가장 많이 하는 말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좀 더 감사하며 살 걸 하는 것이고요, 좀 더 참으면서 살 걸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좀 더 나누고 베풀면서 살 걸. 사람들이 그렇게 세 가지를 가장 많이 후회한다고 그래요. 오늘 한 해의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새해는 좀 더 감사하고 좀 더 참고 좀 더 베풀며 살기로 작정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 해 동안 뒤에 있었던 일들을 잊어버리고 우리 앞에 보이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달려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분과 여러분 위의 가정에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